우리가 비타민으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좀 어렵잖아요. 예방적인,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방적 목적으로 깔아놓는 건 좋은데, 종합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으로도 여성형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좀 약해요. 종합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은 보조제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으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좀 어렵잖아요. 예방적인,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방적 목적으로 깔아놓는 건 좋은데, 그게 발현할 사람이 이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만으로 탈모가 생기지 않기는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영양 결핍으로 인한 탈모는 비타민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 도움이 되겠지만, 유전성 원인으로 인한 남성 호르몬이나 유전적 경향으로 인한 탈모는 종합 비타민이 발현 자체를 좀 늦춰주거나 아니면 발현 정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만 아예 안 생기게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. 하지만 여자분들은 이런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영양 섭취가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서요. 이게 뭐 이런 이유로 인해 생기는 탈모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종합 비타민 영양 영양제, 특히 머리가 잘 갈라지거나 깨지고 손발톱이 되게 약한 분들은 분명히 어떤 성분이 부족한 거라 이럴 때는 맥주 효모라든가 비오틴 같은 게좀 도움이 많이 되죠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